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에 사람들이 떠 있는데 마치 한 마리의 새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패러글라이딩한 걸 알게 됐는데 유명산은 이 패러글라이딩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지금 야. 여기 다 패러글라이딩 하시려고 와.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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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주 타세요? 아니요, 처음인데. 처음이요? 무섭지 않아요? 아, 전혀. 아, 이거 뛰면 모르겠죠. 우와, 이렇게. 아니, 친구들끼리 오셨나 보다. 커버 안 나세요? 커버는 안 나요. 그냥 무리기고 타는. 여기 올라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하고 좋네요. 타면 되게 좀 긴장될 것 같아서 되게 좀 설레고요. 들풀은 처음과 자, 음악을 즐기고 싶고. 아. 젊음이 최고!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유명산의 활공장은 경사가 완만하여 시야가 트여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은 세계적으로 동호인 수가 가장 많은 항공 스포츠로 꼽히며 우리나라 동호인 수만 해도 만여 명이 넘는다고 하니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 정말 가슴을 벅차게 하더군요.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형적인 네.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쪽으로 보면은 유명산은 경사가 완만하면서 모든 쪽으로 다 시야가 트여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한 손가락 안에 드는 활공장이에요. 계절별로 하기 좋은 계절이 있고 안 좋은 계절이 있을 것 같아요. 온 차이가 많이 날 때를 가장 좋은 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봄하고 가을에 가장 높이 올라가고 가장 멀리 가요. 가장 멀리 간 건 한 180km 가요. 용인에서 떠가지고 저쪽 문경이나 봉화 쪽까지. 경기도에서 네. 아, 젊은 친구라 겁이 없나 봅니다. 자, 다음에 갈게요. 난생 처음 하는 거 보니까 좀 괜히 겁나요. 겁나지 않아. 겁나 필요는 없고. 선생님도 하셔야지. 아니, 나는 사진 찍는 걸로.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근데 저 시집 보내는 거 같아, 나. 지금 겁나는데? 구경하고 얘기해줘! 어! 드디어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바라보기만 했을 뿐인데 제 마음도 하늘을 날아가는 느낌이네요. 제일 노란 게 출발했어. 와, 여기서 이거 한 바퀴 다 돌고. 이야. 해발을 잃었어요. 지금 너무 좋아서 경치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유명산의 풍경은 한 폭의 산수와 같았습니다. 최서영, 그만 내려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돼. 최서영. 내려와! 와! 날씨가 좋은 날이면 남한강 줄기는 더욱 선명하게 산세는 더욱 짙은 초록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눈이 호강한다는 말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요? 우와! 환영. 오, 성공. 만세. 최재형 만세. 아, 기분이 어땠어? 아, 경치가 진짜 좋고요. 가슴이 뻥 들리는 것 같아요. 아우, 인물이 달라 보여. 저한테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좋아요. 그랬더니 뭐, 서둘러서 놀이시는 거예요. 아, 유명산 활공장에서의 비행. 1000m 상공에 올라 유명산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